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 팀장 형은 왜 그런데요? 좀 이상해요. 도대체 네. 좀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트윗으로 나온 거죠? 네, 뭐 근데 네. 그 발언들 내용들을 잘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먼저 저기 그 한번 질러보면 지금 나토가 있잖아요. 네. 나토가 아닌데 지금 이제 그 이 프랑스의 그 이 누구 마크롱이 미국의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려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 프랑스 중심의 질서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볼 때는 뭔가 세게 한번 이야기 질러야 되겠다 이런 저기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 이건 나의 덧소리니까 일단 뭐 트럼프가 한 얘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만이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어. 이거 대선에 나가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지연되면 내년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매번 하던 소리예요. 근데 처음으로 대선 이후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누구나 다 예견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 중에 67%가 그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에 무역협상을 중국이 무릎을 꿇고 항복해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거 뭐 내년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야 이거 관세 부과해가지고 우리 돈 얼마 벌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보통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MS 그러니까 마켓 그 뭐냐 그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관세를 얻어맞은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거든요. 왜냐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체제가 없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빨대 뭐 이런 것들, 이쑤시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세에서 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체제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관세 부과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거를 인하를 안 해버렸어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했다고 해서 인하를 안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트럼프가 맨날 돈 벌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냐. 얼마 전에 뉴욕연은에서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이거 다 미국 기업들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트럼프는 자기가 잘한 거니까 일단 중국으로부터 내가 돈을 이만큼 뺏어왔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과 그 소비자들.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 관세 발효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3분기도 YOY로 마이너스 2.2%. 뭐 그다음에 4분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관세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나빠질 수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웰버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12월 15일 날 나 여기 추가 관세 할 수 있어. 왜? 이미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유통업체들이 이미 많이 재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해도 피해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팔았던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뭐 안 팔아도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소리인데 그 조삼모사인데
일단 뭐 그 사람들이야 똑똑하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 문제는 추가 관세를 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빠지기 시작해. 더 나빠지겠죠. 이제 문제는 이번 15일 날 부과되는 관세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자제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 그래서 애플의 이제 그 관세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문제는 그 지난번에 관세 부과 이후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미국 기업,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안정을 찾긴 했지만 판벨트하고 러스트벨트 지역 있죠. 네. 그쪽은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무역 분쟁과 관련돼가지고 더 격화되거나 뭐 관세 부과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 판벨트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실업률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미국까지 미국 대선 역사상 실업률이 올라갈 때 재선에 성공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근데 국제 그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에도 재선에 성공했던 사례들은 많거든요. 루즈벨트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업률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주가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해서 여기서 좀 빠진다고 해도 난 이거보다는 실업률을 더 중시 여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실업률이 더 나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 이슈가 여기에서 더 격화되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이.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이렇게 하락폭을 크게 확대했다가 그 다음부터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S&P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0.66%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뭐 이쪽으로 상승폭을 낙폭을 좀 크게 줄였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이것도 2.2% 넘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1.5%로 하락을 했고 뭐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 자체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많이 줄였고 문제는 이렇게 물류회사들 페덱스나 그 유니온 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텔이라든지 인텔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을 그대로 유지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별로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폭이 되게 컸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고요. 뭐 상승폭이 좀 제한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낙폭을 좀 더 많이 줄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되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버렸어요. 그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7% 미만으로도 떨어지는 등 대체로 변동성 좀 많이 크게 키웠거든요. 보통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 키울 때 가장 큰 문제가 좀 커지는데 이제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좋은 거는 낙폭을 만약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했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크게 좀 문제가 좀 삼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26일 날 미 상무부가 하웨이 관련돼서 새로운 조치를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이미 월벌스는 15일 날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크게 좀 올랐던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늘 뭐 이슈 가지고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없진 않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 관련돼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무력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어제부터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방위비 협상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돼서 하나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거는 내가 저기 저 외신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맞아요.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은이랑 나랑 친하고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잘 안 되면 어떡하냐 아 그럼 한번 써보면 되지 뭘 이제 그렇게
그런 뉘앙스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썼더라고. 맞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영어를 부분들.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네. 그래 전반적으로 보면 또 EU와 관련돼가지고도 언급을 했었는데 무역 불균형에 관련돼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미 EU는 소고기 수입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EU와 협상은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 통상적인 다만 이제 단어 자체들이 우리가 과거에 없었던 단어들이 좀 나왔던 점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상적으로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나쁘고 좀 축소했었고 미증시 마감 후에 뭐 웰버스가 또 자동차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 그거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11월 14일 날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부 헌법학자들이 트럼프의 권한은 사라졌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이건 법적인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그 흐름 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흐름은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표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카드를 여러 개를 쥐고 자기 표에 유리한 쪽으로 저기 그 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저기 그 대통령의 또 뭡니까 저기 그 이점이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려면 플로리다 지금 이제 경합 지역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대부분 이제 표가 여론조사 결과 많이 갈라졌는데 플로리다, 애리조나,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펜실바니아가 중요해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가 약 한 120표 정도 되거든요. 펜실베니아는 어느 구석에 있는 거예요? 저쪽 북동부 쪽에서 이제 오데오 열안 옆에 러스벨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여기가 보잉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보잉? 많아요. 주력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여기가 또 펜실베니아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에어버스로 하면 큰일 났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면 중국 쪽에 항공기 구매 요청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만 놓고 본다라면 펜실바니아 쪽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격화되기보다는 조금은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